다음으로 각종 공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동참하는 등 서울세관 위상교육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기에 서울복부세관 명예독장으로 입촉합니다. 실지는 명예세관장으로 예세되어 있습니다. 2014년 3월 4일 서울복부세관장 정재경입니다. 방송은 제가 이제 아는 분야고, 그래서, 근데 대상 시상식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겁니다. 전혀 모르는 세계고, 근데, 그치만 이제 제가 홍보대사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어떤 곳이다 하는 건 알았지만, 오늘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, 아, 세관이, 어떤 곳이구나,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, 홍보대사 때 봉사를 하는 것보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봉사를 세 번 했다면은 1년에 6번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좋은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.